안 좋게 자기들 생각대로 막 숨숨 쑥덕쑥덕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비웃음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수치를 주었던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려 올려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수치를 주었고 비웃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미안해 미안해 해서 웃어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에 함께 웃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항상 웃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라. 우리가 웃고 싶진 않지만 내 문제, 가정, 자녀, 남편, 사업, 그래서 울고 싶은 일이 너무너무 많아.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 웃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웃을 때 성령의 열매인 희락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하하 웃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웃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웃을 때 우리 안에 뭔가 붙였던 것들 우리가 웃을 때 다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주님 때문에 웃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 말씀에 여호와를 향하여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때 마귀가 떠나고 재정이 풀어지고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긴 상자 간을 터치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죠. 무엇을 터치하셨다고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놓아두는 관. 그 관을 14절 함께 봅니다. 14절. 14절 같이 함께 봅니다. 할렐루야.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할렐루야. 죽은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넣는 관, 즉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긴 상자가 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을 넣어두는 그 긴 상자 관입니다. 누구나 긴 상자 관에 들어가면 어둠이라 거기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가까이 가서 긴 상자의 관을 터치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집사님 일어나세요. 권사님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성도님 일어나세요. 예수님은 긴 관 손을 들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예수님이 긴 관을 터치하는 순간에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났습니다. 저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교통사고를 해서 너무나 피를 흘려가지고 막 피를 막 10봉 20봉 갚아도 너무 많은 혈관들이 다 파열해가지고 피가 계속 흘러나가면 오장한 거 다 패야 됐어요. 이 갈비가 다 나가버렸어. 24개가. 그러니까 살만이 움직여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병원으로 왔습니다. 병원에서 건질 수가 없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 죽어도 좋으니까 수술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인을 하고 수술하는 도중에 결국은 죽은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아주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아름다운 향기에 취해서 제가 내 몸에서 영이 빠져나와서 내 죽은 몸을 내려다봅니다. 내가 저렇게 더럽고 추한 곳에 살았다니. 그러면서 내 육신의 몸을 떠나서 계속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회의 바람 같은 불에 휘감겨서 아버지 나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금으로 집을 짓고 있었고 그 옆에는 생명나무 열매가 열려있었고 강물이 너무도 아름답게 흘러나가고 있었고 어디선가 모르게 이 땅에서 들어오지 못한 아름다운 천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이 생명나무라고 천사가 알려줬을 때 생명나무 내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있다는 걸 들었는데 그럼 생명나무는 예수님이 아닌가? 예수님이 딱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 영이 주님 앞에 호소하였습니다. 그때 한 카트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저기 계신 우리 남편 하나님 이 딸을 한 번만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빨간 불을 저한테 휙 던져주셨어요. 그 빨간 부자기에 내 천사가 내 영을 딱 덮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천국만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있는 이 강목사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부활은 분명히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청년에게 살아난 것뿐만이 아닙니다. 15절 다시 봅니다. 시작! 죽었다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나 할렐루야! 나의 성 가부엄마에게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긴 칸을 터치했을 때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자녀를 사업을 터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전을 묶고 어떤 한계의 긴 상을 터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갇혀있는지 간에 예수님이 터치하시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 됩니다. 왼쪽을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더 이상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터치가 오면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 앞에 사업이 살아납니다. 내 나라가 지혜롭고 총명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터치가 오면 그 어떤 문제라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터치하면 청년아 일어나라 하였더니 일어나 앉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일어나 말을 할 것입니다. 간증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문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믿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청년이라 말도 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외감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할렐루야. 우리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잠시 없어서는 그 밝은 꽃을 배불게 나의 영혼이 돌아 너의 영혼이 봄날이어서 주도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리는 주님의 덕분에 주님의 영광이 잠시 없어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이 부담 너희는 기량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로 예수 보내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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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먼저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잘 돼야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되면 내가 안 되면 맨날 가서 손 내밀고 눈치 보고 언제 도와달라고 말하니 저 사람은 언제 가지 나는 급한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가봅시다. 나는 축복받을 것이다. 나는 축복받을 것이다. 나는 축복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 말씀을 돌아갑니다. 처음에 울고 있는 군중과 웃고 있는 군중 두 종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터치가 있으므로부터 이제는 모두가 다 행복한 군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렇게 행복한 군중이 되는 것이 왜? 죽어나더니 살아났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터치할 때마다 함께 웃었고 그들도 모두 힘을 내서 웃었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조건, 환경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말이에요. 모두가 그러면요 막 촉하게 나빠요. 삐쩍삐쩍하고 막 아이고 그렇지 서방 족발이 자식도 좋구만 이렇게 삐쩍거리던 그런 성대까지도 촉하게 나빠요. 나는 예수님이 관을 터치했던 디아이 살 줄 알았다니까 내가 살 줄 알았어 막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경 바디면 오늘 아시나요? 소경 바디면 어제 시력이 많이 안 좋게 오셨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시력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안 살았다고 기억 하지만 저녁에도 오실 수 있도록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바디메오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걸려요? 주님이 바디메오를 불렀나 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랄까 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봉사주세요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니도 주님이 들어줄 줄 아냐 봉사주세요 누구 놀이기도도 안 들어주는데 시끄러워 그만해 그만해 소경들이 시끄럽다니까 그리고 이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오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본인이 기도로 이런 일이 납니다. 그러나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사업을 남편의 사업을 내 자식들의 사업을 직접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불러요? 큰 일을 해결해 주시냐고요.
자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바디메를 부르다. 바디메를 툭툭 치면서 빨리 가. 빨리 가봐. 주님 부르시잖아. 왜 안 보여서? 갈 수 없으니까. 빨리 가라고 계속 갑니다. 시끄러워 떨어져 그 사람들이 주님이 하라고 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르신다. 가봐라 가봐라 하면서 사람들이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는 다이에서 예수 그때 부를 때부터 나 예수님 너무 부를 줄 알았다니까. 또 이렇게 금방 바뀝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을 응답을 해주시면 나를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화살을 쏴댔던 그런 사람들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에게 예언을 합니다. 모든 면에서 실패하고 나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갑자기 안 오는 이런 일들. 전화해도 야 전화는 없다고 나갈 줄 알았지 분명히 돈 꺼달라 그럴 거야 그 집사님. 그러면서 엄마 없다고 그래라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마음 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바디메를 부르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을 들어 올려 높여 주실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대단하십니다. 그 답을 하시고 박수. 할렐루야. 내 그로 생각에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를 아시나요? 엘리사. 오, 선하게 대단해요. 엘리사가 아시고 그 이스라엘에서는 감사합니다. 열왕기 하 7장 20절 21절 제가 공독합니다.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였더니 해가 바뀌며 모압 적더니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여 던지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다 곧 폐생하여 일어섰더라. 할렐루야. 무슨 말을 합니까? 엘리사에게 뼈가 닿았을 때 죽었던 사람들에게 뭐가 들어갔다? 생기가, 에너지가 들어가서 스스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에게 예언을 합니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할 동역자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스스로 일어나시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권사님, 전도사님, 성도님 혼자서 기도해도 일어납니다. 혼자 기도해도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함께 기도해줄 사람이 없어. 나는 그래서 내 문제 해결을 못 봐도 아니에요. 내가 혼자 기도해도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엘리사의 뼈에, 죽은 엘리사의 뼈에 기름 부음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의 기름으로 예수님이 씻어 주신 그 피로 인하여 그 피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여러분에게 믿는 대로 역사하는 능력의 시간이요 축제의 시간입니다. 죽은 사람이 엘리사의 뼈에 부딪혔을 때처럼 예수님이 긴 상자를 터치하실 때 청년이 일어나 안고 말도 한 것처럼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터치하면 정지되어 있던 죽어 있었던 것 움직이 못했던 것이 움직이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혈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터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이가 간된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말씀이 십자가에 돌아 드는 영혼의 비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게 확실히 믿어지기만 하면 주님이 터치하실 때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여러분을 떠나고 했던 그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에게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 말입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축하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원룸에 이전까지 잡아가지고 축복하며 돌아와서 함께 기뻐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하늘이 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인도 다 얻을 것이에요. 하나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주님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